탔어요? 이 주심, 이 주심. 나도 탄다. 켰어요 누나? 네, 켰어, 켰어. 오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켜지면 자,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서야. 생일 축하합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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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수원, 수원, 수원. 수원, 수원, 수원. 금방 보내? 빨라, 빨라. 좀 꼽아놓을까? 생일 축하해. 여러분들이 이제 생일 송을 부를 때 송을 빌었죠. 원래 다 끝나고 불어야 되는데. 축하합니다. 안 끝나고 내가 안 끝났어.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 오늘 화요일이야. 12월 28일. 오늘 그 멤버들 잘못 온 것 같거든요. 오늘 화요일. 생일 축하해 준서야. 축하해 내 행복. 여러분들도 제 행복이죠. 준서야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우리 리더님 생일.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생각난다. 나 작년 생일 때 이렇게 둘이 같이 했어. 아 케이크 먹을까? 네. 아, 그날 재밌었는데. 오늘만 보여주나? 유행이 늘었어요. 오늘은 준서가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은 또 칼을 안 준비했어요 저희가. 오케이 가보자고 이거 한 번에. 가네 무슨 소리야. 여러분도 지금 저희 생일을 보면서 예. 케이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케이크 같이 먹으면서 리앱을 시청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케이크.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약간 제 생일만 되면 텐션이 엄청 올라요. 너가? 좋네. 근데 뭔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25일에 크리스마스고, 그다음 형 생일 있고, 그다음 이제 연말이잖아. 이제 새로운 딱 생일까지 딱 바뀌잖아요. 그렇죠. 새해는 또 무슨 날이 있죠? 영수의 생일이 있다. 6월인데요? 저 내년에 생일 있어요. 영수 생일 축하한다 여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준서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다고. 아유 오래 기다리셨겠네 지금 시간이. 사실 이걸 준비하느라 괜찮니? 이쪽 이걸 준비하느라 오늘 이쁘지 않나요 이거? 좀 오래 걸렸어요. 오늘 좀 예. 이쁘게 준비돼가지고 저희 멤버들과 이제 팬매니저 누님의 이제 합작. 일부러 이거. 이미 시선 같아. 그렇게 크게 달랐어? 아. 너 지금 다 먹었거든. 이제야 나눠 먹을게요. 아직 잘라줄게요. 미역국 먹었어요. 전 사실 그 뭐지 그. 오늘 이제 와야 돼서 며칠 전에 하루 전 그러니까 이틀 전에 부모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너 먹어? 컵에 아니야. 아 오늘 무슨 생일이야? 들어봐 이렇게. 그래 잘 받은 거. 오늘 텐션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 제 텐션 감당이 안 되시면. 견뎌야 돼요, 안 돼요. 어이? 그러면 제가 조금 텐션 낮출게요. 아, 안 돼요. 밸런스가 안 돼야 되니까. 자, 데미씨. 아, 맞다. 응? 이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뮤비 촬영 때 찍었었던. 찍어볼게요, 형. 내가 형 이거 뭐야? 이거 왜? 그 한국 S 분이 그 분이 컵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준서에게서 빛이 나 생일 축하해. 준서에게서 빛이 나. 대박이네. 야 이 옷이 진짜 태연하겠네. 태연하게 케이크 먹은 것 봐. 태연하게 케이크를 계속 먹네.
근데 준성은 주황색을 좀 잘 받아요. 이 옷 진짜 이뻐.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근데 한 번 더 말해줘. 너한테 안 고마워. 케이크 먹고 싶어. 드릴까요? 아 간다 간다. 내가 먹을 거지로. 요즘 소식하시네 준서 씨. 준서 이모라이 맛있는 게다. 보통 무진이가 맛있다고 주는 거는 진짜 자기가 안 먹는 거 주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그거. 그래 고마워 고마워. 아, 큰거 드릴까요? 아. 밥 먹었니? 저는 사실 어제 저녁 늦게 뭘 먹어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이거 끝나고 멤버들이랑 이제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어제 뭐 맛있어요? 어제 끝나고 뭐 먹긴. 어제 뭐 먹나? 어제 햄버거 먹었어요. 사실 제가 요새 그 아토피가 심해져가지고 인스턴트를 거의 끊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빵에다가 음료수에다가 튀김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케이크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 그때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과일만 먹어. 이제 안 먹으려고. 준서 오늘따라 햇살보다 환한 너의 미소 생일 축하해 나의 햇살. 내가 이러라 그래. 이거 선샤. 내년 희망? 내년 희망은 진짜 빨리 엘스 보는 거죠. 엘스 앞에 빨리 쓰는 거고. 아토피 약은 바르고 있어. 그쵸?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배고프다고. 안 돼. 응. 아니, 잠깐만. 아, 근데 받은 케이크들은 우짠담이라고 하시는데 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팬분들이 주신 건 다 먹어야죠. 다 멤버들이랑 오늘 숙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게 했습니다. 혼자서 다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또. 한 다섯 입이면 될 것 같다고. 아니 아까 VN 시작 전에 찾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K 혼자서 하나 세입 거 가능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거 하니 안 되나? 안 돼. 에이 준서야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야.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야. S 앞에서 이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버스데이니까. 그쵸 버스데이니까 봐주세요. 준서 기준으로 색을 맞춰 입었냐고요? 뭐예요? 네. 그 저희 둘 다 모자 쓰고 왔다가 모자 뺏겼어요. 똑같은 비슷한 모자 쓰고 왔어요. 키 큰 검은색 본 거지? 그렇지. 준서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뭐니?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원피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원피스. 투피스 막 엄청 막 정주행해서 봤었어요. 너의 케이크도 원피스네. 케이크요? 역시 래퍼다. 원피스. 오늘 제 생일이 생일이 21일인데 같이 축하. 그럼요. 원래 12월 달. 그러면은 유준이 형보다 하루 전이네. 응? 21일이죠? 21일. 예, 오늘 생일이신 분들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과 12월에 생일이신 분들. 예, 12월 생일 같은 생일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영혼을 나눴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영혼 나누구나.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 텔레파시. 좋다.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영서 많이 먹자.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네, 영수한테만 4분의 1 조각 준 것 같은데. 디저트 귀신.
근데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 맞아. 네, 난 느껴요.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 옛날에 진짜 너무 좋아해서 맨날 찾으러 다녔는데 뭐 이젠 찾으러 안 가. 그렇구나. 공감해주기. 더 해줘야 돼요. F가 된 거. 무뚝뚝한 F일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야. 형 F예요? T야. 그렇고. 아, 그쵸. 형 F죠? 응. 그래. T는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오는? 아. 왜 그렇게 됐냐? 오늘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는데 벌써 다 죽어버렸어요, 이 친구들. 저 꾸미기려고 열심히 했지. 괜찮아요. 원래 프레쉬한 모습 제일 이쁜 거예요. 근데 약간 두 분이 작년 생일부터 느낀 건데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게 축하한다고. 되게 약간 약간 웃을 듯 말 듯 이렇게 웃음 참는 듯이 되게 축하한다. 그렇죠? 언제 케이크 먹나?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과 없어서 다행이다. 아, 맞아. 그날 사과 있었지. 오늘은 딸기로. 그때 과즙 팡팡이었잖아. 오늘 두 명이 늘었는데 이제 내년 생일, 내년 생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두 명씩 느는 거죠. 그러면 네. 10년 후에는 저희 멤버가 9명 되겠네. 아니, 9명 안에서 다 같이 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 이 시구만 없었으면 다 같이 하는 건데. 오케이. 민혁이 형은 케이크 안 먹어? 먹어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약간 좀 추운데? 형 너무 가볍게 입고 왔네 오늘. 그러면은 몇 바퀴만 뛰어. 뛰어요. 우리 하고 있을게요. 아니면 내가 이거 들고 이렇게 뛸까? 괜찮다. 숙소까지 한 30분만. 저 숙소 회사에서 숙소까지 진짜 잘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보로. 그러니까 혼자 저희 새벽 연습하러 올 때도 그냥 진짜로? 걸을 때 엄청 많아요. 진짜 한 10번 중에 3번은 걸어가요. 근데 난 또 한 번 걸어온 적 있는데 너무 춥던데. 그때 좀 괜찮았던 날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제가 항상 이제 퇴근하거나 항상 자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택시 기사님도 있고 통화 내용이 그런데 저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저희 엄마 사랑해 약간 이런 얘기 택시 기사님이 있는데 기사님 보시기 유명한 아들이네. 어이구, 우리 아들도 저런 좋은 아들이죠. 맞아. 그래서 통화하면서 걸어가면 진짜 금방 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 몇 년 만에 한 마디 간 무진이는 그 인식하는 해석이 달라요. 시간이 빨리 가네. 아니, 그 통화 엄마랑 통화 원래 시간 빨리 가. 아 그렇지 그렇지. 준서 생일 축하 축하. 아 근데 진짜 점점 이제 아까 브이앱 키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 오시면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생일 때 진짜 많은 엘스 분들에게 이제 생일 축하를 받고 너무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진짜 기뻤는데 오랜만에 1년 만에 이 감정을 다시 느껴보니까 너무 진짜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 텐션이 오르는 이유가 엘스 덕분에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고. 공카 편지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너무 그 약간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울컥울컥했어요. 따뜻한 겨울 따뜻한 생일을 보냈다 아직 보내고 있다. S분들 덕분에 그 베개가 조금 젖어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염소 때문에 조금 춥더라고요. 아니 어제 뭔가 햄버거가 젖어있던데. 너무 야 니꺼 왜 이렇게 촉촉하냐 했는데 그게 눈물이었어. 근데 너 왜 그 젓가락을 거꾸로 무슨 스타일? 젓가락을 거꾸로 스타일. 썼는데 형 이 발살이 났다. 아티스트잖아요. 아티스트
굳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치. 더 큰 거로 먹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지? 좋지. 큰 거로. 나 사실 몰랐어요. 꼭 이렇게 잘 뜯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못 안 이쁘게 안 이쁘게 뜯으시면 일부러 아 일부러 이렇게 난 이게 방금 부진이한테 많은 영감 얻고 아, 그래. 나도 보편적으로 살지 않겠다. 아 너무 삐끗했는데 저번에 원래 우리 인생이 다 이런 법을 아, 삐끗도 하면 삐끗했지만 잘 먹는다. 배워가면서 이제 커 성장해 나간다. 남들과 달라야지. 좋네. 말할 수 있니? 로스 아마모스. 로스 아마모스 무슨 뜻인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요즘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저 뭐가 있지? 저는 사실 다 좋아해가지고 난 요즘 죽 아니 닭 닭죽 아닌 약간 닭백숙 이런 거 맨날 먹던데 진짜 그런 게 맛있어요. 죽 러버 어제 제가 닭죽 시켜 먹었거든요. 같이 먹었어요. 깻잎 도로 다 좋은 거 같아요. 오징어 젓갈 필수. 인정하지. 스파이더맨 봤어? 와 진짜 꼭 보세요. 그 이제 스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아 맞네. 아 진짜 나도 안 물었어. 저는 그 영화를 뭐야 이거 영화를 그거를 진짜 스파이더맨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전편부터 쭉 다시 봤는데 전편부터 보고 보니까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깻잎 도로님 뭔지 약간 아 그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저 뭐야 그 뭐더라 누구도 깻잎을 이렇게 떼주느냐 많았는데 누구 깻잎이었지? 깻잎 도로 난 없었는데 아니 민이랑 모르는데 깻잎들은 뭐지? 아, 예를 들어서 너 친구랑 이제 그니까 아. 이 사람의 여자친구랑 이 사람의 친구랑 그 셋이 밥을 먹는데 아, 제 친구의 여자친구랑 제 친구랑 네. 너 네? 너의 여자친구 네. S랑 이제 너의 친구랑 밥을 먹는데 깻잎이 있잖아. 깻잎을 이렇게 그 깻잎 잘 안 떼지잖아. 그 장 깻잎을 안 떼져서 이렇게 에스가 이렇게 떼주면 질투가 나냐? 아, 그러니까 상관없냐? 내 친구한테 아, 그게 들었네.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나는 괜찮다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겪으면 조금 맞네. 맞죠? 이 말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말로 들으면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막상 겪으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나만 봐. 깻잎 들어. 나쁘지 않아. 이거 들어. 깻잎? 근데 뭐? 두 개 먹으면 되지. 그래. 나중에 먹고. 나중에 S 분들이 한 접시씩 가을 게 있으면 제가 다 떼드릴게요. 그러면 하루 종일 깻잎만 나눠주면 되잖아. 자기 배식이야 배식. 형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이제 떼드리는 거지. 저는 요즘에 아 드라마... 진짜 대박. 네. 와, 와 알아. 방금 드라마 세 글자 읽었는데 네가 무슨 말 할지 알아. 그해 땡땡땡 그거 아니에요? 그거에 빠져 있다고. 그거에 빠져 있었던 여자친구. 또 하나 있어? 만들고.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민혁이 형이 로맨스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막 그 알고 있지만 보고 너무 재밌다고 했다고 옆에서 아 이런 거 왜 그래? 나는 뭐야? 아니 그러면은 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 흥미가 없더라. 아 그러니까 형은 약간 액션. 아니 나 액션도 좀 별로. 뭘 좋아하는데? 코미디나 아니면 약간 사건이 있는 아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전 진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진짜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가볍게 보면 이제 가볍게 약간 뭐 가벼운 그 사랑의 불시착이지. 그런 런닝 그런 거나 이제 나 런닝 그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신서유 그런 이런 것도 근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해도 되죠. 신서유기나 근데 런닝. 그 신서유기 너무 좋아. 런닝맨도 그 클립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치. 엄청 재밌던데. 근데 나 예능도 좋아하긴 하는데 드라마를 가벼운 드라마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거 보자고. 네, 나 그거 내가 제일 먼저 봤어 우리 중에. 나 그거 나오자마자 봤어. 그래서 제가 1화 틀고 있는데 네 1화 봤어. 얘기하더라고요. 스포했어요 저한테. 왜 중요한 내용 아니었잖아. 재밌더라고. 근데 왜 갑자기 드라마 쪽에서 예능으로 넘어간 거지? 나는 드라마를 드라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 드라마보다는 예능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얼마 전에 그 영화 봤나? 짐작했나? 까먹었어요. 나 얼마 전에 도굴 봤어. 도굴. 대박. 우와. 무슨 내용이에요? 도굴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문화재 왕릉 같은데. 아 이거 본 거 같다. 그 왕이 돌아가시면 왕이랑 이제 그 보물들을 같이 묻어놓잖아. 그런 걸 이제 도둑들이 도굴하는 내용이야. 재밌어. 한결이 형이 나왔어. 독자에서. 야 이제 드라마이 그만. 오늘은 내 생일이야. 진짜 형 생일 얘기 좀 해. 그러면 약간 오늘의 오늘은 이제 내 생일이니까 나의 칭찬 타임 가보자고. 나 생각 중이었어. 뭐 할지. 난 너무 많아가지고. 몇 번째를 골라야. 다들 하다가 동시에 묻네. 너가 골라줘 그러면. 번호가 좀 많네. 민혁이 형부터 해. 잠깐만. 비밀 꺼진 건가? 나 지금 고민 중이야. 아 깜짝이야. 형 저번에 뭐라고 했지? 안경이 안 어울린다 이거. 나 마스크가 잘 어울린다 했지. 이분들은 그냥 그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녔어. 아니 모자는 네. 아니야. 이제 안경 쓰고. 안경이 안 어울린다 했구나. 안 어울린다 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너의 잘생긴 눈을 얼굴에 그래? 뭐라도 얹어지는 게 싫다. 아 그런 거야? 아 나 또 잘못 해석했네. 야 고맙다 고맙다. 형 빨리 번호 골라야 돼요. 근데 난 좀 걱정이 이게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에 끝날 것 같았어 이 직장 타임이. 그러면 내가 그럼 걱정을 해야 소신을 할게. 너는 갑자기 너무 기니까 그럼 그냥 끝나고 얘기할게. 그러면 진짜 너무 많지만 줄이고 줄여서 한 가지씩 이제 해봅시다. 나 말하고 싶어 생각해. 빼준다. 형부터 해요. 형 이게 나 이렇게 들어올게. 형은 악세사리가 잘 어울려요. 나 그거 할래. 진짜? 아 근데 왜냐면 저는 악세사리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저 귀걸이 안 어울리고 막 뭐 귀찌 그런 것도 안 어울리고 피어스도 안 어울리고 나 반지도 원래 안 끼는데 오늘 처음 나 브이앱 때 처음 끼는 거 같아. 반지 처음? 은 아닌가? 뭘 할 때 엄청 오랜만에 낀 거고 사실 나한테 악세사리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형이랑 형은 액세서리 엄청 많잖아요. 맞아. 막 이만큼 있고 막. 좋겠다. 액세서리가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누가 할까? 네, 옛날부터 그 사랑했다 활동 때 딱 느낀 건데요. 이제 준서 형이 의상 중에 반바지 되게 많이 많았었잖아요. 좀. 다리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 옛날부터 느꼈어. 다리 이쁜 거. 그 썰이 있어요. 아니 저만 아는 그 썰이 있어요. 어떤 그 다리가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다리 까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토피 여기 너무 다리가 지저분해져가지고 헛가면서 갑자기 흉터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스킨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스킨이래 이거 스킨이. 형의 다리를 그래. 보여줄 수 있는 스킨. 스킨. 그 소녀시대 선배님들 그 지휘 할 때 그 빨간 갈라서. 어머 이거. 그런 거는 허리가 또 그 단추가 아니라 그 밴딩이거든. 아 맞아. 맞아. 단추였던 것 같은데. 나 초등학교 때 밴딩했는데. 정장 뜯겼나요? 알겠어. 수업을 했구나. 마사는 아니야. 선생님 때 G 때 애기였잖아요.
몇 년도에? 2007년인가요? 9년 아니야? 지금 9년? 모르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김무진님. 아, 너무 하나. 아, 나 막 뭐 하는데 까먹었다. 아, 뭐였지, 저거. 근데 너무 많으니까 뭐 다른 행성지로 또 이렇게 틀어도 되죠. 너무 많긴 해. 너무 많은데 난 그 중에서 제일 멋진 걸 해주고 싶거든. 아, 그래? 왜냐면 it's your birthday. 역시 너네 친구다. 야.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럼 다음 사람 그럼 여기 또 할까요? 네네. 아, 그 옷, 몸이 이뻐가지고 그 옷 핏이 잘 아, 아, 감사합니다. 비율도 좋아. 나랑 키가 거의 비슷한데 좀 더 커 보이는 그 느낌. 아 근데 형이 이러다 해서 그래 그거. 아니 그래도 뭔가 그 커 보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이 친구가 몸이 아, 나중에 그 패션 쪽으로 뭔가 모델도 한번 해보면. 저 그런 거 되게 관심 있어요. 어렸을 때 키즈 모델 엄청 많이 했었어요. 패션쇼 이렇게 서고 꼬맹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재밌었어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감만스러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꼭 해주면 그 집단의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 조금 이렇게 올려서 그냥 그 집단의 아니다, 분위기가 아니다. 맞아 원래 다른 매력에 끌리는 거거든요. 아니 너무 웃긴 게 이런 게 좋아요. 이래가지고. 근데 형 저번에 나한테도 내 몸 막 이쁘다 그랬지 않았어요? 내정기. 아 너도 이쁜데 너는 조금 느낌이 달라 뭔가. 너는 조금 약간. 알겠어. 아 다른 느낌에. 내가 180이면 이 몸이 이쁜 거고 이제. 아 내 키면 내가 이쁜 거고. 그렇지. 키에 어울리는 체형이 있다 생각해. 아. 감사합니다. 뭐. 아 그래. 일단은. 네. 이 우리가 그쵸.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거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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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 당연히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고 먹고 그쵸. 살려고 하는 것도 하고 그쵸. 또 누군가 또 먹는 걸로 인해 행복함을 느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이런 거에 대해 지식이 있잖아. 이너 원하세요? 아 그죠. 그래 이걸 누구랑 같이 먹던 간에 이 음식으로 만족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 지금 뭐 느낌인지 느낌인지 알아. 얘가 음식을 되게 잘 알아서 그 오늘 진짜 타임 맞죠 이거 지금. 약간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음식에 대한. 아, 그렇지. 지식이 많다 이거지. 아 감사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지식이 너가 잘 많다. 아 감사합니다. 이 맛집도 잘 알. 맛집도 잘 알고 또 뭐가 뭐랑 잘 어울리는지 잘 알.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알고 또 계란찜도 할 줄 알고. 아 그렇죠. 계란찜 도현이 할 줄 아는. 도현이 이거 나한테 뭐 제가 전수했어요. 그게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도현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러고 이제 맨날 잘 먹더라고. 진짜 잘해 먹더라고요. 도현이가 이제 진짜 잘하는 요리가 생겼어요. 아 그리고 팔다리 긴 거.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나도 다리가 조금 팔은 긴 됐어. 다리 이게 잘랐어. 다리 넣고 팔은 길어. 아니야 다리 길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엄청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 때 그때 엄마가 일어 나 깨울 때 이제 다리 길어지라고 다리 이렇게 쭉쭉 펴주고. 나도 나는 그거 네, 고등학교 잘 컸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했어. 맨날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아 나는 초등학생 때만 했었고 형 고등학생 때까지 해주셨어. 그건 거꾸로 매달려서 되는 거 아니야? 아 약간 그 꿀팁이 그 어렸을 때까지는 이제 제가 애기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뭐 설명이 좀 그런데 이렇게 다리 잡고 이렇게. 가랑이에다가 놓고 이렇게 당겨졌고 커서는 이게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위에 잡으라고 그러고 기지개 피면서 엄마가 이렇게 쫙 잡아. 어 맞아 나도 기지개 폈어. 기지개 피면서 팔은 내가 이렇게 펴고 엄마가 밑에 키클라고 잡아줬어. 네. 그냥 스트레칭도 되고 아침에 이렇게 뻐근하니까 이렇게 하는 김에 혹시나 될까 해서 재민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컸어요. 너가 안 했는데 다 부스럽고 그냥 뭐 할 사람은 크고 뭐 맞아 밀 안 먹고 잠 안 자도 190은 190이더라고. 맞아. 민혁이 위잉크 부탁해요.
나 이따 이따가 아니 나 지금 보고 있는 저는 이따가 애들이 그 지금도 보고 이따가 하는 거지 팬분이 원하시는 게 아, 네? 조금 이따가 하시는 거니까 제가 잊지 않고 할게요 윙크 러시아에서 온 생일 축하 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멀리서 생일 축하로 와주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감사합니다 모두 한 분 한 분 다 형은 요즘 빠진 뭐 프로그램이 없어요? 빠진 프로그램?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다 재밌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근데 진짜 나는 근데 진짜 항상 그렇지 않은 느낌 너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냥 뭘 보든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취향이 안 타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 멤버들 이제 뭐 어디 병원 간다 한다 나는 용건이 없는데 같이 따라가고 싶죠. 도현이도 약간 그러던데. 맞아 이거. 아 두윤이 그 좀 힘든 거는 안 가. 아 그래 좀 힘든 건 안 가? 약간 간단한. 집 안에서는 좋아해. 아, 그래 맞아. 그래서 막 어디 나가서 전화해보면 병원 갔다 오면 내가 맨날 전화하잖아. 어디 갔냐? 어 그럼 저 그 청소할 때 부를게요. 정 정리하거나 뭐. 그래요. 저는 멤버들이랑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이 있는 시간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약간 2인의 파워 2인의 파워 2인 이해요? 그리고 막 같이 못 있으면 약간 조금 약간 우울해지고 서운한 느낌 약간 아. 이런 게 좀 커가지고 너 E야?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같이 있어요 뭐예요 정확히? ESFJ 아 ESFJ 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약간 파워 2인은 아닌 것 같긴 한 게 좀 낯은 많이 가려요 또 아 이게 낯가리는 거랑 큰 거 같아 그래요? 에또 하나만 갔네 나는 아, 약간 반반인데 형 뭐예요? 나 이 너는 이 너는 이예요 왜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 아 불꽃 해달라고 해서 불꽃 하면서 얘기했어 저는요 난 둘 다 에너지를 받아요 혼자 있어도 에너지 받고 같이 있어도 에너지 받고 그 이예 이승이요 이예 이승이요? 이예 최고 이예 이승 아 이예 이승 이예 이승 이예 이승 이예 이승 이예 이승 저 이예 이승이요 오 잘 살아 이예 이승 이예 이승 이게 이승이지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이게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난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안 해 이해 이승 이거 왜 웃지 이해 이승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나 잘해 난 서울 완전 마스터했어 진짜로 나 진짜 모든 식구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나 요즘 사투리 잘 쓰나 영상 너 원래부터 서울 잘했어 진짜 처음 올 때부터 그랬어 원래 사투리 쓰는 사람들 원래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그 좀만 우와. 해도 서울말이라 그런데 우와. 진짜요? 처음 서울 딱 와 참여했을 때부터 사투리 안 했어 야, 진짜로? 어. 야. 아 별로 안 심했어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언날 말이고? 블루베리 스무디? 아 맞아 서울말 아니야? 언날 말이고? 너 주문할 때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문제 와 저기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만 주세요 잘하지 않아? 나 너무 어색한데? 아니 처음에 블루베리 스무디? 그 서브웨 때 갔는데 진짜 알바분들이 무진경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진짜 아 진짜? 하지만 뭐 소스 뭘로 다니까 싹 다! 저기요! 아 뭐 먹지? 아 혹시 샌드위치 가게야? 지하철 가게 계속 웃으셨어 알바분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거 야 너 근데 나 좋은 거야 그 잘못 합니다 난 되게 좀 교양 있고 조용한 사람 처음에 되게 놀라셨어요 표정 못 봤죠 싹다 주저이세요? 네가 웃어서 그래 네가 아니 그냥 형이 여기 딱 가가지고 주문 고려해서 나 먼저 급수하고 형이 딱 청소를 내서 주문하시겠어요? 근데 형이 갑자기 아무말 안 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들어봐 자 그거는 이제 아니 잠깐만 있어봐 들어봐 아니 그분이 나한테 왜 여쭤보셨어 주문하시겠어요? 내가 말했어 이거 제가 정해지면 제대로 될까요? 네 하고 보고 있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서 오빠 인상에 라면 종류는 진짜 많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라면 그거 내 체인 라면인데 따라하시네 아 그래? 나는 삼양라면 아 나 안성탕 난 삼양 진지하게 하시네 이걸 나는 아 나 어제부터 불닭이 좀 당겼어
아니 어제부터 자꾸 불닭에 타코야끼랑 같이 먹고 싶어. 계속 어 나 불닭 먹고 싶어. 불닭 매운 거 잘 먹지도 못하면서. 먹어. 어제부터 계속 나무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먹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래놓고 먹지도 않고. 어제 너 케이크나 먹고. 오늘 그거 먹었어. 오늘 VF 때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했어? 참았어. 잘했네. 아 질문 있었어요. 다들 방송을 볼 때 본방으로 챙겨 본다 아니면 제 방이나 뭐 넷플 뭐 그런 데나 부둥 뭐 여기나 부둥. 시간이 되면은 부둥이 넷플릭스 부둥. 부둥 이런데 시간이 되면은 맞아 나도 보고 그렇지. 안 될 이게 안 되는 상황이 훨씬 많지 않나. 맞아. 근데 나는 두둥으로. 두둥으로 공방 시간 두둥이 없으면 있는 것만 봐요. 아 그래서 두둥이 난 그래서 난 원래 다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끊기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건 못 참고 봐버렸잖아. 그러면 한 10년 전 거부터 봐. 그러면 막 끊기지 않는 안 예. 본방 사수지. 본방 사수지. 막 근데 약간 그 본방 사수가 진짜 본방 저도 본방 사수인데 약간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진짜 안 뭐 안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더 그냥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 아 봐야 되는데 하고 못 챙겨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은 자꾸 그것만 생각나고 맞아 뭐 하는 날인데 이제 그러다가 뭐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아 어제도 그거 하는 날이면 오늘 28일이니까 어제 오늘 나왔. 월간 드라마야? 그런가 봐. 아, 이거 어제 것도 못 봤어. 보고 싶은데 한 번 보면은 못 놓칠 것 같아. 재밌어 재밌어. 그 기타 여쭤보시는 분이 있던데 기타는 한 번씩 칩니다. 한 번씩 숙소 주방에서. 아, 야, 저 전에 뭐 기타 갈게. 와 왜 외계 바람 아니 외계 바람 그때 여기서 근데 그 그거 칠 수 있어야지. 어 당연하지. 나도 마스터했어. 공부라 형 잘해. 나도 집에서 기타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한 번도 안 쳤어. 아빠 갖다 줘야 되지. 나 아직 안 쳐. 한 번씩은 하는데. 생일 축하해 Love for France. Thanks. Thank you. 감사합니다. 약간 나의 영어 그 두뇌가 멈췄어. 건강 아까 치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아 그럼요. 그래야 S 분들을 오래오래 보니까. 둘이 동갑이죠? 네 왜요? 네, 여기 은이나 동갑 친구로서 준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동갑인데 제가 형이에요. 근데 둘이 잘 안 놀아. 생일이 난 3월이고 12월이라서 내가 형이에요. 근데 약간 건이 형이랑 미친 거야 거의. 지금 정도의 교류가 딱 좋은 거 같아요. 우리들은 지금 정도의 이제 그 만남. 왜? 그냥 숙소에서 가끔씩 저희가 어떠냐면 어떤 정도의 그거냐면 숙소에서 딱 만나면 그냥 어 안녕 준서야. 어 안녕 유지다. 어, 게임 재밌니? 어 그래 재밌구나. 밥 먹었니? 어 그래 먹었다. 그냥 그런 진짜 그 말투로 얘기해요. 어. 아니 요즘 유진이 형 조금 뭐 어디서 갑자기 그럼 어 그래 뭐 이런 거 여기서 축하 됐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한테 어 그래 막 어 그래 여기서 모든 사람한테 딱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딱 나와서 무진이 형 어 형 안녕하세요. 어 영서 어 영서 언니 어 너 그래 야 제이미! 오 제이미! 아니 15분 전에 봤는데 얘가 내 방 들어오는 내 방 누워있는 거 당연히 모두가 알겠는데 오 제이미! 누워있네요? 나하고 대신 자고 있는 거 안 딱 열고 헤이 가이즈! 일단 나설 때 영서 안녕하세요 우리 영서야 안녕 어 그래 영서야 어 너 이거야 맞아 이거 훈이 좋잖아. 아니 저희 친해요. 친해지길 바라는데 저희 친한데 약간 안 친한 사람 없지. 네, 안 친한 거 진짜 친한데. 예. 네. 친한데 더 커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안 맞는 거. 잘 맞는데. 지금 딱 좋지 않니? 뭐라고?
지금 딱 잘못했어. 지금 잘못했어. 야, 뭐 우리 친하게 주소야. 우리 헬스장 같이 간 사이야? 왜? 왜? 너 요새 안 가잖아 근데. 우리 워터파크도 옛날에 같이 갔던 사이야 몇 년 전에. 언제 갔지? 4년 전? 4년 전에? 4년 전? 우연히? 언제 갔지? 맞잖아. 여름 해? 옛날에? 아 유니까지 해가지고 아! 워터파크 아니라 파리야 파리. 아 파리구나. 워터파크란 난 모르지. 워터파크 워터파크란 난 모르지.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갔어. 야 그러나 야 워터파크 다음에 한번 가자 해. 그래 그렇지 가야지. 워터파크 난 한 번도 안 갔어 진짜 중학교. 저 나도 워터파크 한 건지 진짜 오래됐다. 너무 가고 싶다. 우리 무슨 얘기하는 거? 저희 약간 이런 대화를 진짜 숙소에서 맨날 해요. 빠지가면 빠지나? 저는 여기서 빠지고 싶어. 어. 형 조금 진짜 역시 래퍼인가 역시? 아 약간 가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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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love shot. 아이 다른 거 생각나. 고양이 어디 가냐고. 역시 좀이더머니 출신 남배. 무슨 그런 말 했으면 그대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비주얼 참가자들 맞습니다. 당신은 새해를 어떻게 축하할 건가요? 새해는 이제 뭐 나는 근데 그런 거에 딱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아니 새해 출발 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출발을 해야지. 아니, 의미 부여해야 돼. 지금 똑같은 하루인데. 같은 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조금 어차피 지켜야 될 것 같아.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해야겠다. 막 그 그런 거 있잖아. 1월 1일에 처음 듣는 노래. 나 작년에 이번 연도 1월 1일에 우주선 선배님인데 일요일이 들으라 했거든. 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유준이 형이 그 약간 뭐지? 뭐 돼지는 다이어트 해야 돼 약간 이런 노래였어. 제목이 약간 그거였어. 그걸 친 거야 나한테 되자마자. 그래서 난 천재야 그게 됐어. 제목도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 거면 저도 1월 1일에 노래 좀 듣고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끝나고 찾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조용. 준서 오빠 카메라랑 민우 끼가 모델 빠지면 이거는 무슨 질문이에요? 당연히 유준이 형이죠. 카메라? 물에 빠지면 또 당연히 깜짝이야. 민우 형이라고. 민우 형. 아니 그거는 당연히 유준이 형. 카메라랑 민우 형이랑 빠지면 유준이 형이. 말이 안 나왔어. 아니 어떻게 해? 그 카메라를 구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민우 형이 카메라 사줘야지 구해놓고. 형 구했어요? 카메라 사주세요. 나 수영 못해서 진짜. 진짜?